뭐야? 쟤 왜 저래? 몰라. 뭔 일 있냐고 물어도 말 안 해주더라. 그래? 뭐야? 무슨 누나? 아! 얘 여자랑 연락해! 뭐? 쥐늑대가 여자랑 연락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야, 진짜 예뻐! 뭐? 내 나이! 야, 진짜잖아! 너 뭐야? 너 뭔데 이렇게 예쁜 여자랑 연락을 해! 이 누나 누구야? 누구냐고! 조금만 진정해줄 수 있겠어? 이래서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본 모쏠들이란. 시끄럽고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말해. 일단 내놔. 내 폰이야. 딱 보면 모르겠어. 이 누나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느낌 정신 좌당 느낌 핸드폰 떨릴 때 우는 등. 내가 그랬나?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오픈 채팅? 예, 요새 유행한다길래 한번 해봤지. 그런 게 왜 유행하는 건데? 요즘같이 소통이 힘든 시대에 담비 같은 컨텐츠니까 여러가지 주제의 채팅창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기 쉽고 재미도 있거든.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프로필에 적어서 같은 지역, 동네에 사는 사람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늑대 너도 프로필을 만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귄 거야? 응, 그렇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 그거 하면 나도 예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 사귈 수 있어. 연친일대님의 비법만 있으면 말이지. 알려줄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예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해본다. 근데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넌 여자친구 사귀지 말든지. 아니 아니야, 사귈 거야. 나도 여자친구. 결동이다. 기다려라 여자친구. 근데 아 맞다,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이 누나들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 내 방법을 쓸 거면 절대 실제로 만나지 마. 너네들 얼굴을 보고 놀랄. 에이, 가버렸네. 오픈 채팅. 나도 오픈 채팅인가 뭔가만 하면 쥐늑대처럼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거지. 좋았어. 카테고리 설정부터 해볼까? 여자친구가 이왕이면 가까이 살면 좋으니까 서울특별시 잉여구 잉여동. 닉네임은 뭘로 하지? 잭슨? 잭슨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프로필은 다 만들었고. 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을 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보지. 이 사람이 좋겠다. 동갑이고 닉네임이 별이?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이쁜걸. 카톡이나 한번 보내볼까? 안녕하세요, 10살 남자입니다. 저도 잉여동 살아요. 보냈다.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애한테 카톡을 보내게 되다니. 답장이 올려나? 왔으면 좋겠는데. 카톡. 왔다. 그래 그래 좋아. 그런데 부산 너야? 우와, 엄청 예뻐.
나 잉여초 다녀. 아, 나는 어! 나랑 같은 학교잖아? 우리 학교 우리 같은 학년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었나? 설레는걸! 정말 잘 되면 교내 커플이 되는 거잖아! 우리 완전 인연인가 봐. 우리 친구할래? 얼굴?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어떡하지? 어떻게? 야, 진짜 진지하게 봤을 때, 내 얼굴 어때? 오빠 얼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잘생긴 것까진 아닌데 자꾸 보게 되는 매력적인 페이스. 내가 좀 그런 타입이 아닌가? 진지하게? 오! 진짜 진지하게? 오! 진짜 개구리게 생겼어. 아니, 주관 좀 말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구려. 개 못생겼어 진짜. 보기만 해도 화가 날 정도로 못생겼다고. 얼굴 봤더니 개빡치네. 안 본 년에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야. 눈 씻으러 가야겠다. 빠이빠이빠이. 아또. 어. 아또. 허. 제쪽 카톡이다. 답이 늦어지면 나가버리고 말 텐데. 이렇게 예쁜 애랑 친구, 연애, 결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놓쳐버릴 순 없어. 그래, 늦게 가, 늦게 가. 알려준 방법을 쓰자. 잘생긴 사람은 얼굴을 검색해서 잠깐 나인 척하는 거야. 그렇게 지내지면 진짜 내 얼굴을 봐도 그동안 쌓은 우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영혼을 끊지 않겠지. 좋아 좋아. 난 역시 똑똑해. 급하게 셀카 찍느라 답이 좀 늦었네. 방금까지 누워있다가 막 찍은 거라 좀 못 나왔네. 그래도 친구 해줄 거지? 나도 너만큼 예쁜 애 못 봤어. 나도. 이거 설마 고백? 고백이다! 내가 이렇게 예쁜 애한테 고백을 받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걸로 나도 이제 모태솔로 탈출! 예쁜 애랑 연애 시작인 거야! 자기야! 거기서 나와! 나야 당연히 좋지! 좋아! 그래, 우리 이제 상인인데 아이 만나야지! 조금 날려둬! 아이, 예쁜 걸 똑같을 텐데! 아이, 뭐 걱정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걸! 아이, 걱정 마, 자기! 사칭까지 하면서 이해해주길 바라다니 경멸스러운데? 변아! 변아! 나! 갈게! 거기! 있어! 별이가 언제 오는 거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설레서 심장이 계속 터질 것만 같잖아. 별이? 아닌가 보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별이? 어? 아니네. 응? 여 김야, 여기서 뭐 하냐? 나 뭐 아무것도. 넌 여기 왜 왔냐? 볼 일이 있으니까 왔지. 오긴 왜 왔겠냐? 응. 아씨, 별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저기야,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에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